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1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를 폭행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가 보니까 김혜경 씨가 낙상해서 얼굴이 찢어져서 다쳤다. 그래서 119를 불어가지고 응급실을 데려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 온라인상에서는 자 이재명이가 이 부인 김혜경을 폭행했을 것이다. 뭐 맞은 부위나 이런 거 보면은 폭행했을 것이다 하는 그럴듯한 이야기가 많이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본인이 직접 119를 불러가지고 부인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큰 병원, 작은 병원 돌아다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가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의혹을 제기했던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자, 이 가로세로연구소가 기소가 되었고 지금 재판을 받는데 그런데 법원에서 그러면 진짜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김혜경 씨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에는 가세연 보고 직접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이 김혜경 씨가 맞았다는 것을 입증해라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법원에서는 직접 당사자, 피해 당사자로 보이는 사람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걸 진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김혜경 씨가 법정에 와서 이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증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500만 원의 벌금을 묻도록 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김혜경 씨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 재판에서 김혜경 씨를 불러서 폭행 피해 여부를 직접 묻기로 법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김혜경 씨는 법정에서 이재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지 여부를 직접 밝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이 두 부부 사이에 아주 이 폭행 사건이 말하자면 이 낙상 사고가 있다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뭐 이 유튜브 등에 출연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살갑게 뭐 이재명이가 부인하고 뭐 이 사람아 하고 울고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그 뭐 울컥했다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김혜경 씨입니다. 그래서 자 이날 그 법원에서 정한 기일에 김혜경 씨가 나와서 이런 진술을 할지 또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8월 25일로 예정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들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김혜경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달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가세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 월드 기자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2021년 11월 초에 김혜경 씨는 집안에서 낙상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낙상사고라는 것은 넘어져가지고 새벽에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자택에서 갑자기 구토 현기증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몸이 바닥에 부딪혀서 다쳤다는 건데 이후에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이재명도 그 다음날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그래서 부인을 간호했다 뭐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후 가세연 등은 부부 싸움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혜경 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해당 의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확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은 가세연 운영진을 고발했고 김 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영상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김혜경 씨가 119 차에 누워가지고 가는 장면까지도 공개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9월 달에 가세연 운영진을 기소하면서 이 김혜경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혜경 씨를 불러서 직접 폭행 피해 여부를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가세연 운영진에게 이들이 제기한 의혹을 직접 입증해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김혜경 씨가 직접 폭행 여부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지난 6월 달에 김혜경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김혜경 씨도 같은 달 후반부쯤에 증인 소환장을 정식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김 씨가 증인 출석을 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 많은 에피소드가 이 나왔습니다. 이 이제 그 당시에 이 김혜경 측에서 이 제출했던 사진을 보면 이렇게 김혜경 씨가 119 구급차에서 실려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폭행당한 게 아니라 낙상사고를 당했고 그래서 이마 언저리에 좀 다쳤고 찢어졌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재명이가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그 밖에까지 나왔었다 했는데 이제 그런 의혹이 쫙 퍼지니까 이재명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명을 했습니다. 남편으로서 또 부인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사고 나고 난 뒤에 이재명은 그제 옥계 해수욕장 오토 캠핑장에 가가지고 거기 예비 부부와 함께하는 명심 캠프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김혜경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장면이 있었는데 당초 김혜경 씨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이 자리에 캠프에 참가하려고 했지만 낙상사고로 불발됐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자, 그때 이재명은 이게 오토 캠핑장에서 이게 대화를 할 때 장면입니다. 이게 오토 캠핑장에서 신혼부부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재명이 그때 상황을 설명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은 최근에 아내의 낙상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때려서 그렇다 하는 소문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처구니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건 누가 소문을 일부러 퍼뜨린 것이다. 몇 시간 안에 전국 SNS를 통해서 쫙 뿌려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은 자신의 휴대 속에 부인 전화번호를 열었는데 거기 이쁜 마눌님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쁜 마눌님으로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통화를 딱 눌리니까 수화음 두 번 만에 자기야 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야? 그러니까 여기 김혜경 씨가 자기야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건강 상태를 묻는 말에는 괜찮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혜경 씨는 예부 부부를 향해서 그때 이제 옆에 있는 게 다 통화 보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다쳐서 옆에서 손잡아주는 남편이 있다는 게 든든한 것 같아.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혜경 씨가 이날 유튜브 등을 통해서 방송되는데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까? 전화를 통해서 인터뷰 같은 형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눈을 뜨는 순간에 남편이 이 사람아 하면서 울고 있더라. 상상이 안 가지 않느냐. 되게 뭉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 사람아 하고 우는 것도 상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이 부부가 좀 닭살 돋는 부부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런 거를 보통 마음속에 품고 있을 텐데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그렇게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지어낸 일인지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의혹이 가는 그런 대목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재명도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저는 침대에 누워 있고 이 사람이 화장실을 갔는데 갑자기 꽝 소리가 났다. 그러니까 같이 집에 있는 그 시간대였습니다. 같이 집에 있었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꽝 소리가 났다. 아내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살아온 인생이 갑자기 떠올랐다. 너무 불쌍했다. 고생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불쌍했다. 고생만 하고. 자, 그러면서 아이들도 안 들어오고 나도 여의도에서 늦게 끝나고 아침 일찍 나와야 해서 여의도에서 자려고 하다가 일부러 집에 갔는데 밤에 사고가 났다. 내가 안 갔으면 심각할 뻔했다. 이런 대화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이런 대화를 끌고 간다는 것도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 하고 그리고 처음에 이 이재명이 왜 이 폭행설이 나왔냐. 그동안 이재명은 뭐 이 시장 할 때도 그렇고 자 거기에 있는 민원인들하고 다투거나 싸우거나 또 이 막말하는 막 이렇게 또 시의회에서도 상대 당의 의원들하고 막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하면서 이런 장면들이 SNS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굉장히 싸움을 좋아하는 뭐 잘 싸우는 다혈질 이러다 보니까 이 김혜경 씨가 넘어진 것도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라 폭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걸 해명하는 가운데 뭐 이 사람아 울었다든지 뭐 가슴이 뭉클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나 자기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야 그래서 더욱더 어떤 의미에서는 의심이 갔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런데 지금 김혜경 씨가 그걸 해명해야 되는 법원에 가서 진짜 남편에게 맞지 않았어요. 라고 해명을 해드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도 김혜경도 김혜경도 지난번에 경기도 법화 사건 관련해서 지금 입건이 되어 있는 수사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남편은 기소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8월 중순 이후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면은 또 부인까지도 법정에 나와야 되는
그야말로 이재명의 최대 순환이 시작됐다. 자, 이재명의 사법 처리도 곧 마무리될 것 같고 부인도 법정에 나와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재명 가족의 뿐만 아니라 이재명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지금 순환의 시대가 다가왔다. 이게 이제 법의 심판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